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돈가스집가서 돈가스 드셔봤죠? 일부러 여러분들 집에 있을만한 재료 갖고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양식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돈가스는 진리예요, 진리. 제대로 가르쳐드릴게. 바로 해보세요. 쉬워요. 오늘은 돈가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돈가스를, 돈가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아니라 열 가지도 되겠네. 종류 많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기사식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이게 한쪽 부류고, 한쪽은 약간 썰어서 주는 일본식 돈가스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경양식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경양식 돈가스 만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돈가스는 요새 뭐 나오는 거 많으니까 사서 튀겨서 그냥 소스만 뿌려 드시면 되는데, 그렇죠? 돈가스 살 데가 도저히 없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돈가스 만드는 걸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고기는 뭐냐면 등심이에요. 돼지고기 등심. 아시겠지만 외국에 계신 팀원분들은 아마 등심이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심이 싸요. 삼겹살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삼겹살로 돈가스 만드는 건 되게 부진하고 미련한 거예요. 중간중간 기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고, 팁 하나 드리면 돈가스 맛집에 가서 혹시라도 튀김 기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는 식용유잖아요. 기름 색깔 잊지 않은 집 많습니다. 까만 색깔의 기름이 있는 집이 많아요. 대부분 잘 되는 집이거나 뭔가 그럴싸한 분위기인데 기름이 까면 보통 기름을 섞었어요. 기름을 일정 비율로 식용유하고 동물성 지방하고 섞어서 쓰는 게, 그래야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되게 비법입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돈가스용 고기를 파는 데가 있는데, 정육점에 가서 돈가스용으로 등심을 썰어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뒷다리살 썰어달라고 해서 덩어리로 갖고 요렇게. 근데 하시기 전에 밑간을 살짝 해주고 두들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후춧가루하고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를 이렇게 비닐 같은 데 넣으신 다음에 두들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렇게 두들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집에 이런 게 있을 리는 없죠. 아니면 병. 승질할 때 있으면 여기다 돈가스 하세요. 화풀이 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성질이 너무 났다. 성질이 너무 나면 찢어져요. 그 다음에 튀겨놓으면 약간 이렇게 뒤틀리죠? 말려요. 그런 거 대비해서 이렇게 심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끌어주는 것도 괜히 일하는 것 같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돈가스는 사실 뭐 뒤틀려도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냥 사서 튀기는 거 쓰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사서 튀겨 먹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그건 확실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심줄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쉽죠. 기본적인 돈가스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달걀을 먼저 풀고, 밀가루 묻히고, 달걀물 묻히고, 올려놓고 빵가루 묻히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아도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돈가스집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하냐면 그냥 물반죽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달걀 하나 넣고 튀김가루, 그 다음에 물. 이게 뭐죠? 물반죽. 하나는 밀가루 묻힌 다음에 달걀을 묻히고 빵가루 할 거고, 하나는 여기다 넣다가 그냥 빵가루 묻혀 튀길 거예요. 뭐가 다르나 보세요. 빵가루 여러분들, 보통 그냥 이건 건식이에요.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게 빵가루 잘 안 묻어요. 그럴 때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쑥 물 좀 뿌려갖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약간 촉촉해지면서 나아요. 자, 보세요. 물. 왠지 보스 촉촉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고기 이렇게 준비되면 보통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보통 이 짓 하지, 이거. 포크로. 근데 사실 이것도 귀찮아. 포크 닦아야 되잖아, 나중에. 네. 자,
밀가루 잘 묻혀주고. 잘 묻었나요? 이게 포크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탁탁탁탁 털어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손으로 해도 돼요 사실. 이런 다음에 달걀물. 달걀물 묻혔어? 한번 뒤집어. 이런 다음에 이렇게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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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꾹꾹은 아니지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입유. 입수가 아니죠. 하나는 이렇게 튀기고 하나는 그냥 반죽물에다가 자 입유 이게 장점이 경양식 돈가스는 바로바로 이게 얇아서 바로 튀겨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튀김할 때 딴 건 몰라도 이 빵가루나 튀김가루는 이렇게 계속 건져줘야 돼요. 이게 기름 오래 쓰는 지름길이에요. 집에서 한번 튀기고 기름 버리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 쓰는 기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자꾸 빵가루나 튀김가루나 이런 거 건져줘야 돼. 일단 겉으로 볼 땐 전혀 문제없이 똑같죠? 그렇죠? 언제쯤 튀겨졌나를 알 수 있냐면 떠오르면 다 익은 거예요. 떠올랐잖아요 지금. 빵가루 넣는데도 금방 안 떠오르면 기름이 온도가 덜 된 거고 넣는데 바로 딱 치고 올라오는데 노리지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온도가 높은 거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자, 첫 번째 건 다 익었는데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꺼내면 돼. 두 번째 것도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라고 그러죠. 자 일단은 겉보기에는 밀가루 묻힌 다음에 달걀물 묻혔다 빵가루 묻힌 거랑 반죽물 묻혀서 빵가루 묻힌 거랑 차이 안 나죠. 그렇죠? 먹으면서 또 물을 확인할게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스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볼 때 딴 거는 필요 없고 식초 있어야 되고 식초. 그다음에 간장을 이만큼 쓰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스타 소스라는 거 있으면 우스타 소스 쓰세요. 설탕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돼, 이건. 설탕 이만큼. 간장이랑 설탕 비율 잘 보세요. 이거보다 간장이 좀 더 많고 간장보다는 예, 설탕이 조금 더 많죠? 만만치 않은 단맛 나는 케첩. 미안하니까 물도 좀 넣고. 소스니까. 그다음에 밀가루라고 해서 밀가루를 써갖고 버터에다 밀가루 넣고 1:1 거의 비율로 볶는 걸 루라고 그래. 루. 룰루 비대가 아니라 루. 네? 버터 넣고 싹 볶다가 탈 정도로 노랗게 볶고 거의 뭐 타는 거 아니면 예, 갈색 나게 볶으면 브라운 루예요. 같은 루인데. 그래서 오늘은 버터에다 안 하고 식용유에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버터에다 해도 맛있어요. 그런데 버터에다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식용유에다 하시면 돼요. 자 이만큼 넣으시고 버터에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변칙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뭐 누구든 다 가르쳐주는 걸 가르치면 재미없잖아요. 식용유 한 숟갈, 두 숟갈. 뜨거우니까 지가 타나요. 세 숟갈, 네 숟갈, 다섯 숟갈, 여섯 숟갈. 밀가루를 식용유에다 거의 1:1 정도 넣고 지금부터 볶아주세요. 잘. 돈가스 집 가서 돈가스 드셔봤죠? 소스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에 가깝잖아요. 브라운색이죠. 그러니까 뭐, 그럼 무슨 누를 해야죠? 아 비록 식용유를 하긴 하지만 우리도 예 그렇죠. 브라운 누를 해야지. 버터를 안 쓰긴 하지만 브라운 루. 그럼 어떻게 해야죠? 태워야지 뭐. 눌리자는 거죠. 너무 센 불에 하면 진짜 확 타요 순간에. 자 색깔이 살짝 노릇노릇해. 아 이거 봐. 어이구 어이구 얘 봐라. 네. 누룽지 색깔이 날라고 그러죠? 구수한 색깔 구수한 냄새도 나요. 자 좀 더 좀 더 좀 더 하면서 브라운 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두워졌죠? 굉장히 해지려고 그래요. 자, 잠깐 내려. 자, 여기서 케찹도 좀 넣어줄 거고 이미 뜨거웠기 때문에 불에서 내려도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좋아하죠? 설탕.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설탕. 간장. 식초. 새콤한 맛 좀 나고.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물로 그 졸여줄 거예요. 물. 진짜로 이거는 우리 식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 먹는 거 맛을 내려면 식용유를 했을 경우에요. MSG 좀 드세요. 네, 소고기 다시 조금 넣고 그럼 기사식당 맛나요. 자, 이 정도 양이면 여러분들 만약에 소고기 다시다, 차라리 소고기 다시다 이만큼 배지도 않죠. 이거 많이 넣으면 들켜요. 소고기 다시다는 진짜로 미원은 좀 더 넣어도 안 들켜요. 끓이면 졸이면 걸쭉해져요. 근데 여기서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런 거 미안한 생각이 들면 좀 우유라도 좀 넣으시거나 아니면 우유 분말 이런 거 좀 넣어주시면 덜 미안하지. 그래도 명색이 양식인데 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하면 양아치지 우리가? 자, 여기서 불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농도 나올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돈가스 소스 너무 뻑뻑할 필요 없어요. 자, 봐요. 지금 끓어오르면서 걸쭉해지죠, 소스? 그리고 행여라도 조금 싱거울 수 있으면 소금 안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소스의 마무리로 고춧가루 톡톡톡.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팅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딴 건 필요 없고 여러분 그냥 양배추만. 양배추 쑥히. 양배추 농가를 도와야 돼요 우리. 우리 양배추가 소화 진짜 잘 돼요. 단무지 괜히 하나. 이것도 식용유인데 우리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FM대로 한 거 하나, 대충 한 거 하나. 자, 혼자 먹을 거예요. 자, 소스는 먹기 직전에 뿌려야 맛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시면 나중에 우스타 소스는 하나 사세요. 우스타 소스 안 비싸니까. 어디다 필요하냐면 소스 만들 때보다 정작 저는 돈가스 먹을 때 요 양배추에다 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진짜 우스타 소스를 요렇게 뿌려서 드셔보세요. 일단 돈가스 소스 뿌리기 전에 일단 비교해봐야죠. 돈가스 이 맛이지. 우리 잘. 이쪽 계란 맛있어. 뻥이야. 몰라. 난 솔직히 구분을 못 하겠어. 돈가스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지. 소스다. 돈가스는 여러분들 마트 가서 사서 튀기더라도 소스 직접 만들어 보세요. 돈가스 좀 해야겠다. 바로 이 소리 나와요. 이걸 좀 썰어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 돈가스는 절대 썰어 넣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하잖아요. 이유는 친구랑 사이 나빠져요. 소스는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집에 있을 만한 재료 갖고 만들었어요. 바로 해보세요. 이거 쉬워요. 일부러 버터도 안 넣었어요. 요새는 돈가스도 찍먹이 있어. 확실히 이러면 바삭함은 오래 즐기죠. 돈가스는 진리예요. 진리. 진린다고요? 진리. 이거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저. 맛있게 드세요.